만약에 우리가 제로 상태가 되지 않고 우주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면, 저희 엄마는 창조력이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내 동생은 경희대를 보냈어요. 기득발로. 수능 공부도 안 치고. 현실 창조가 엄청난 분이에요. 지금 제 동생은 경희대에 가가지고 공대를 들어갔어요. 경희대 공대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지금 새로 학부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과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거기 왜 보냈냐고. 엄마의 바람이죠. 내가 내 아들은 경희대 공대쯤은 가야지. 경희대 공대에 보냈어. 수학 하나도 못하는데, 공부 하나도 못하는데 매우 고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보냈어요. 엄청나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안 될 거라 그랬죠. 제 공부 못하니까 경희대는 안 돼, 엄마. 살 길을 찾아주자. 근데 저희 엄마는 보내더라고요. 수능도 안 쳤는데. 수시 면접으로. 그래서 봤어요. 고등학교 성적도 안 좋은데. 자. 분명히 우리 엄마도 어떤 기득발이 있어요. 뭐 우주 에너지를 잘 씁니다. 근데 때때로는 곤란한 상황 만들어요. 자, 시중에 이제 오르노콘 나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주의 스칼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인데, 이거를 가지고 또 현실 창조를 합니다. 이제 오르곤 나이트를 딱 집에 두고, 이제 이 밑에 소원 축제를 딱 하고, 집에 두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효과를 많이 만들어요, 사람들이. 왜? 제로포인트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든요, 이 장치가. 실제로 스칼라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기계를 또 악용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자체는 이제 우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 아래 이제 뭐 자신의 소원 적지를 이제 하는데 누구나 잘 일어났대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내가 이제 내 소원을 이루는데 이제 막 이런 여러 마법이나 이제 도구들을 사용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 자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죠? 우주 에너지는 끌어다 썼는데. 일단 이 오르곤 나이트의 작동 원리는 이래요. 이 유기질, 이 레진과 이 메탈 가루들을 5대5로 넣게 되면은 주변의 에너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상쇄시켜가지고 무 에너지를 방출시켜요. 원리는 그냥 간단해요. 이거를 이제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현대성 원리를 개발한 아인슈타인의 친구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라 그 비슷하게 이렇게 연구하시던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극성을 없애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극 에너지, 제로 에너지를 이제 발생시키는데, 자, 제로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죠. 근데 이제 공명이 돼요. 실제로 우주 에너지가 공명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무극 자장 지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제로 에너지가 내가 공명이 되면 내 소원이 잘 들어지니까 이 오르곤 나이트에 소원 쪽지를 넣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정말로 일어나요. 공명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당장은 내가 우주 에너지를 갖다가 썼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램프에 진행할 수 있는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하죠. 근데 소원을 잘 빌어야죠. 그 진이가 나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인과는 진이가 나의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절대적인 힘을 잠깐 얻었지만 그 뒤에 책임져야 될 결과물은 사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이 있지만 내가 그 힘을 악용을 한다든지 때에 맞지 않는 힘을 쓴다면 당장은 어떤 에너지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게 발현은 될 수 있는데 그게 때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고스란히 그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 혹은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장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냥 내가 제로 상태에 있으면 그냥 현실 창조가 되는데 왜 굳이 장비가 필요하지? 근데 사람들 장비가 필요한데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이 장비를 악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무제 에너지를 끌어다는 쓰는데, 만약에 그 인과적인 책임은 결국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장비도 있지만 내 정신 에너지를 제로화시키고 내가 제로 상태에 있으면은 장비가 없어도 사실은 공명을 하거든요. 그때 내가 원하는 걸 사실은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제로 상태에 있어도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집니다. 사실 장비라는 건 그걸 좀 수월하게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근데 장비는 내가 우주 에너지를 쓰든 그게 내가 정확하게 어떤 중도로서 치우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사리사욕이 아닌데 썼을 때 그 에너지는 나를 공격하는 인과를 만들지 않겠지. 이게 내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약 그 에너지를 쓰게 되면 고스란히 사실은 그 인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사실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해요. 이 힘을 알기 전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시기적인 그 상황이 점점 더 이제 우주화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이제 이런 장비들 혹은 수많은 좋은 책들을 이제 접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제 지식이 오픈되어 있는데 그 인과는 사실은 자기가 만든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인과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미 있던 인과, 이미 있던 카르마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체적인 인과를 싹 무시하고 지금 이것만 해줘, 이게 좋아, 이걸 들어야 돼 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늘 어떤 때라는 게 있고 그 어떤 인과라는 게 있어요. 이 내가 이걸 함으로써 생길 여건을, 사실은 이 모든 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바라는 그 무엇도 적어도 남을 피해주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해야겠죠. 우리가 현실 창조를 하려는 마음 상태도 사실 그래야 돼요. 이게 정말 내 안에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힘을 사용하고 내가 이 재료를 배우고 여타 이런 현실 창조를 해야 되는 건가, 당장 나를 살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럼 그 나름대로 인과가 있겠죠. 아니면 내가 이 힘을 사용하는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2012년 지금 이 순간 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되고 왜 알게 되는지의 더 큰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단적으로는 우리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쓴 에너지는 그대로 받게 돼요. 그 이 점 잘 염두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욕망에 의해서, 결핍에 의해서 바란 것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코 자기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 만약 자기를 이렇게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돼버렸다라면, 저희 엄마처럼 지금 엄마는 현실 창조를 했지만 결국 좋은 게 아니죠, 저희. 그러면은 먼저 그걸 해결하려면 바라는 것을,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지금 이 1,000만 원 사건을 해결하려면 아빠를 정말 이해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이사를 못 가더라도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라. 그러면 이 사건이 풀어진 거죠. 근데 자꾸 아빠를 싹 무시하고 이사 가려고 하면은 정말 엄마 1,000만 원을 정말 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건 엄마가 하는 짓이다. 그건 누구도 해결해 주죠. 근데 자기가 그 욕망을 내려놓겠지. 이사 안 가도 좋다라. 우리가 이 바람을 그친다라는 건, 만약에 이 힘이 있어도, 이 어떤 우주 에너지가 있어도 이 힘을 사용하는 거는 사실 내 안에 어떤 자질에 따라 달려. 내가 이 힘을 나의 결핍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혹은
모든 것이 잘 정리된 상태에서 필요한 곳에 이 에너지를 쓸 것인가. 내가 먼저 이 바람을 그칠 수 있어야 돼. 나의 욕망으로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이가 있어도 빌 소원이 없어야 돼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도 에너지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막 사용한다면 정말 나도 모르게 옆 사람에게 피해주는 현실을 상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인간을 만들면서 결국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내 안의 결핍이나 어떤 욕망들이 먼저 제거되어서 진이가 있더라도 진에는 빌 소원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아요. 근데 이 각성이 일어날 때쯤 내 안에 어떤 에고적인 욕망이 먼저 사라진다는 거죠. 그때가 될 때 사실은 진이가 필요 없어요. 왜? 어떤 대상에게 구하거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닌 내가 그 힘을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사실 진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로책을 보시면 소원을 제대로 비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빌 필요도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없다면 빌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빌지 않아도 내가 그걸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빌 필요가 없어요. 이때가 되면 빌 필요도 없지만 내가 그걸 창조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한다면 그것도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곧 어떤 우주와 하나가 되는 어떤 우주를 이해하는 우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전제는 내가 그 에너지를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의 어떤 자질. 내가 먼저 그 바람, 나의 욕망적인 바람을 먼저 그치고 내가 이 에너지를 사용해도 주위 사람 혹은 나에게 그 인과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어떤 수양이 된 상태였을 때 사실은 그 에너지도 무한하고 사용돼도 될 뿐더러 본인한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우주의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우주랑 동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가. 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이 무국적인 에너지를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절대 이 현실 창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결국 우리는 나를 위해 산다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또 다른 어떤 술의 바퀴 속에 또 우리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결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정보를 접한다는 거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몰랐으면 그냥 그렇게 해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한 일에 내가 당하는 일이 없이 내가 또 다른 인과를 만들어내서 내가 또 다른 카르마를 만들어내서 결국 나를 공격하고 내가 다시 곤란한 일의 상황에 빠지지 않는 이제는 벗어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어떤 현실창조적인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때 그 에너지가 나를 파괴하는 에너지가 될지 혹은 우리가 어떤 우주적인 입장, 우주적인 성향을 같이 공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태가 될지는 내 지금의 선택과 연습에 따라 달려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먼저 바라지 말아 바라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바라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창조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아 내가 나의 에고도 좀 내려놓고 내가 나를 비웠는데도 결코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굶어 죽지 않는구나.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구나. 아, 도와주는구나. 세제도 내가 굳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그 하늘은 결코 그거를 배신하지 않아요. 내려놔도 일어납니다. 그 원하는 게 일어나요. 그때 나를 내려놓음으로써도 창조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세요. 결코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는구나. 내가 원하던 길로 가고 있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진정한 창조자의 각성이 일어나요. 그때 이거는 내 알므로서, 아, 내 지식으로서 일어나는 게 아닌 결국은 그런 거구나. 이때 정말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실 그렇지 않겠구나. 그 어떤 것들이 이제 각성, 조금씩 각성되기 시작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진정한 답,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에 대한 각성이 조금씩 되었죠. 자, 지금 이제 2012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런 쪽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많은 이야기를 또 들어요. 뭐 2012년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지 않았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영화도 있죠, 2012년. 근데 이 희한하게도 어떤 그동안의 어떤 인류의 역사보다도 지금 뭐 최근 100년 사이에 수많은 비밀들이 이제 다 드러났고 수많은 어떤 에너지적인 에너지를 이용하고 과학도 마찬가지죠. 에너지를 이용하고 무슨 비밀들이 다 밝혀지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아, 비워야 되는 뭐 우주를 바라보니 하빌이니 뭐 원네스니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정보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현실 생활에서 이 현실을 물리적으로 푸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아, 내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내가 비웠는데 이 상황이 풀어졌네라는 거를 조금씩 한두 번 체험을 하다 보면 아, 정말 이 세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네 라는 각성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세하게 내가 원한 것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아, 이 우주라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알기만 한다면. 근데 왜 그래야만 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도대체 뭘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왜 당신들은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냐. 궁금하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왜 알아야 되냐는 거를 분명히 어떤 에너지는 존재하고 어떤 법칙들은 존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결국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굶거나 고행하고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거를 알게 되고 그런 거를 체험하게 되냐는 거. 많은 사람들이 뭐 영적 각성을 해야 된다, 뭐 차원이 이동합니다, 뭐 지구가 섭니다, 우주가 정렬이 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뭐 알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는 게 틀리니까. 근데 이제 뭐 채널링 이야기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 다 맞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듯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우리가 우주의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주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냐는 거예요.
과연 이 지금 이 삶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사실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밌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를 비움으로써 그런 무슨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비움으로써 우리는 사실 우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의식 상승이라는 거는 나를 먼저 내려놨을 때, 나를 비웠을 때 가능해지는 거지 다른 방법이죠. 아, 뭐 전체적인 레벨이 올라감으로써 뭐 동반 상승하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결국 이 우주의 속성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어느 때 뭐 의식이 상승인 건가 나중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될지는 모를지언정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현실 창조를 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떤 비웠을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다,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는 잘 하지만 내가 나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나 이상의 더 많은 것이 인지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뭐 관절자 의식 상태 그것도 물론 내가 나 있을 때를 빠져나왔을 때 나를 다시 개관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저는 뭐 여러 카페에 가입돼 있진 않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의식이 상승될 것이다. 좋아요. 의식이 상승되는 건 좋은데 당신들이 먼저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 도대체 상승된 의식이 무엇이길래 거기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은 사실은 해당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먼저 그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 고양된 의식 상태라는 거는 먼저 이 어떤 물질적인 욕망을 먼저 내려놓았을 때 그게 사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내려놓는 연습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 희망적인 얘기는 내려놓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잘 이루어진다. 실제로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어떤 암울한 이야기를 사실은 기기울이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을 이용하는 게 지금 이 시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면 가능한 빨리 나를 먼저 내려놓으시고 내가 제로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것들은 많이 일단 풀어질 것이라는 걸 도와주는 확신하고 그 이상도 이제 각자가 이제 만나실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그게 깨어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음은 좀 거창하고 본래의 나의 모습은 각성하는 깨어나는 가깝겠죠. 본래의 어떤 우주 혹은 우리가 본래의 느껴야 되는 본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까만 고민하는 게 아닌 이것도 물론 자동적으로 이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이걸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느껴야 되는, 공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아마 우주의 어떤 느낌이 아닐까. 저는 이 우주의 느낌을 제로의 느낌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나라는 분리된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과연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주 평화로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종이를 하고 계셨어요? 그 가사는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가사예요. 저희 카페에 이제 배경으로 깔리기도 한데 같이 부르는 건 아니고 들려드릴 건데 아마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오늘 강의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어떤 우주 그리고 나 그리고 제로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너무 좋아요. 맞아요. 강수지 씨가 그런 노래도 막 가슴을 울려요. 어차피 우리는 여행자였지만 이곳을, 이 지구를 혹은 지금 이 순간은 많은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저는 잠시 꿈일 수도 있지. 우리는 지금 창조를 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것이 아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하지도 않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것저것 뿅뿅뿅뿅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은 원하는 것도 없고 하지만 지금도 원하는 것들은 다 늘 일어나요. 원하는 도와주는 사람들인지도 어떤 상황으로서 늘 일어나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지는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 앞에 상황이 일어나든지 사실은 그 일에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이 일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되고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이 일도 사라지고 변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일을 보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그 일이 내가 마음을 고요함으로써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당장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과연 내가 그 상황을 불신해서 일어난 것인지 만약에 그 상황이 내 마음속에 따라서 내가 제로상태를 유지했을 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신다면 그 자체를 어떤 동요하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일어나 결국은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고요하는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지는데그 곳에는 나는 없고 그냥 그 순간만 존재할지도 모르죠. 어쩌면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는 것 자체도 바보같은 질문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 가시는 걸 해야 되는 거 가능한 나를 내려놓고 우주의식까지 이 어떤 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하나 우주를 느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주가 뭔지 모르지만 모른다는 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어요. 가능한 나를 내려놓고 어떤 이 우주가 하나가 되는 거 먼저 우주의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 존재 상태로 존재하면서 그 공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제로 존재 상태일 때 우주의 그 어떤 무한한 에너지 혹은 여타 많은 것들은 공명을 해야 하게 돼요. 사실 내가 해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제로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을 비우고 그 걱정을 비우고 그냥 내 상태를 유지해요. 내가 걱정되는 우리 엄마의 상황이 있다면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도 제대로 상태가 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제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엄마도 나 공명하게 되자는 말인 거거든.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제로 형태를 유지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게 신기하죠? 저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를 위해서 제로 형태를 유지해야 돼. 그리고 바라지 말고. 내가 바라는 그 어떤 무의식적인 결핍, 무의식적인 에고적인 것들을 일단은 내려놓는 것. 그리고 우주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두고 내버려놓는 것. 그리고 제로를 기억해. 제로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제로가 아니야. 그냥 그 나는 제로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 자체를 기억하는 거야. 내가 규정 짓는 그 제로가 아니야. 원래 제로가 가지고 있었던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느끼는 거야.